안녕하세요. 명품 따라잡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말에 제가 작업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디자인을 가르쳐 드려야지 옷을 좀 편하게끔 잘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느라고 주말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을 할까 제가 막 서치를 좀 하다가 너무 요즘에 패턴 위주의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왕초보자들이 뿔났어요. 아니, 림빠 거는 좋아요. 패턴을, 예쁜 옷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만드는 것도 안 가르쳐 줘. 난 지금 직선받기 뿐이 할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항의가 빗발쳐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좀, 봉제들 조금씩, 포인트들 봉제라도 좀 넣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오늘 디자인을 아주 쉬우고 심플한 디자인을 왕초보자들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요 디자인인데, 허리 셔링 잡고, 소매 달고, 커프스하고 카라 달고, 카라 부분에 트임 부분을 고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제가 디자인을 가져왔는데, 만들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쉬워요. 맨날 그러지 말아요. 님빠, 저한테는 무진장 어려워라고 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봐드릴게요, 오늘. 패턴도 직접 뜨셔도 돼요. 무료 패턴,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 패턴 요 밑에다 넣어놓긴 하는데, 이거 무료 패턴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직접 내가 떠보면은 너무 쉬운 패턴이고, 봉제도 초보자들한테도 좀 쉽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단 처리해서 고리도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 같은 팁을 조금 포인트들을 설명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서 좀 빨리빨리 포인트들만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저와 같이 패턴과 재단과 봉제를 한번 하러 갈게요. 작업 따위로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지금 작업 따위로 왔어요. 제가 작업 따위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초보자 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초보자분들은 오늘은 좀 마음 편안하게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설명 그러면은 제가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지만 그래도 디자인 설명 한번 하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옷은 셔링 차이나 카라 원피스. 자, 여기에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고리를 안단으로 해가지고 고리 실루프라고 해가지고 고리를 예쁘게 만드는 것도 한번 쉽게끔 만드는 것도 보여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셔링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차근차근 이렇게 소매를 규칙적으로 잡는 거 굉장히 쉬운 팁도 알려드릴게요. 자, 소매도 셔링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앞에 부분도 고리로 이렇게 처리를 장식을 했어요. 소매도 고리 부분을 장식하시면 되고요. 뒷부분도 그냥 셔링 넣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목 부분에 셔링을 잡으셔도 되는데, 요건 편하시게끔 제가 패턴에 설명을 해놨어요. 소매도 고리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 설명도 됐는데, 자, 패턴은 쉬울까요? 무진장 쉬워요. 자, 패턴 뜨는 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금방 볼 거예요. 한번 패턴 뜨는 거 보고 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이나 셔링 원피스를 한번 떠볼게요. 굉장히 쉬우니까 후다닥 떠볼게요. 기장 뒷목점서부터 허리까지인데 이게 허리로 하잖아요. 그냥 기본 원형 허리로 하면 위로 너무 올라가요. 자, 거기서 5cm 정도 내려서 떠볼게요. 자, 간단해서 제가 원형도 그냥 바로 여기다가 떠서 보여드릴게요. 원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형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그등 길이가 38인데 거기도 5cm 정도 더해가지고 43에다가 체크. 43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43에다 체크하고 원형을 갖다 대면 되고, 저는 지금 원형이 없기 때문에 원형을 바로 여기다 뜰게요. 바로 원형을 여러분들은, 원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원형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원형은 없기 때문에 지금, 66 사이즈로 제가 바로 뜰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패턴이 5면 5 사이즈 원형을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등 길이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놔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원형을 이렇게 놓으실 거고, 품이, 자, 원형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형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형에서 어차피 얘는 넉넉하게 이렇게 입어야 되잖아요. 자, 4cm 정도 나갈게요. 4cm 정도 나가서 똑바로. 4cm 정도 나가서 이렇게 잡았을 때 한 4cm 정도 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어깨는 드롭되는 것은 아니고 어깨 살짝 큰 거. 한 2cm 정도 살짝 큰 거. 어깨가 살짝, 그러니까 드롭되는 정도는 아니고 어깨가 어깨 뼈 끝점에서 살짝 길게 2cm 정도, 어깨 끝에서 2cm 정도만 길게 딱 놓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카라를 잘 보시면은 목을 좀 판 다음에 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 딱 맞아가지고 카라가 우뚝 섰는 게 아니에요. 카라를 목을 파고 카라를 넣어서 카라가 경사가 이렇게 약간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희도 목을 조금 팔게요. 얼마나? 2cm 정도. 이쪽으로 2cm, 이쪽으로 1cm를 이렇게 파서 줄게요. 그 다음에 목을 그려주시고요. 품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품은 원형에서 한 2cm 정도 나가겠죠. 얘도 2cm 정도 품이 이렇게 나가니까 넉넉하게 이런 식으로 품을 넣어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끝. 뒷판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요 디자인 자체는. 자, 그럼 바로 앞판 한번 써볼게요. 자, 앞판 가지고 와서 위에다 올리고 밑에 부분에다가 밑에 뒷판보다 한 2cm 정도 크게 내려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고정. 자, 중심선 그려주시고요. 자, 옆선 똑같으니까 옆선 그려주시면 되고요. 밑단선 똑같은데 밑단선은 배불림을 한 1cm 정도 줄게요. 앞 뒷판보다 1cm 정도 배불림을 주신 다음에 옆선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고요. 곡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배불림을 1cm 정도 줬어요. 위에 부분은, 자, 여기가 이제 허리 부분이니까 다트, 옆 다트가 없으니까 옆 다트만큼 내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옆 다트만큼 내려서 그려주시면 되고, 위에 부분이나 저는 이제 원형이 없이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원형 없이도 여러분들은 그리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원형을 다 못 외우신 분들은 원형 가지고 뜨시고, 원형을 좀 뜰 줄 아신 분은 바로 뜨는 게 좋아요. 그래서 2cm 얘도 크게 해서 놓고, 뒷판보다는 1cm 정도 작게, 뒷판 품보다 1cm 작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목은 점에서 앞판도 2cm를 판 게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요 목둘레, 요 목둘레에서 앞에는 1cm만 팔게요. 1cm만 팔게요. 그래서 곡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앞에 부분에 고리 단추가 3개 정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9cm 정도, 목점에서 9cm 정도 힘을 줄게요. 그러면은 입귀도 편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 또 2cm 뜨고 하나, 2cm 뜨고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은 고리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cm, 2cm 뛰고, 1cm, 2cm 뛰고, 9cm를 놓으시면 돼요. 9cm까지가 트인. 고리를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앞판도 골시. 끝. 자, 바로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목판을 좀 잘라줄게요. 니빠 나간 만큼 반 내려줘야 되지 않나요? 제가 임의로 아까 9cm에서 저기를 9인치, 그러니까는 품에서 아까 내리 진도 미리 내려놨기 때문에 똑같아요. 나간 거에 여러분들은 반을 내려주셔야 되고, 원형에서, 저는 원형에서 미리 다 내려놓은 거고요. 소매는 브라우스처럼 홈줄이기는 없으니까 약간만 늘 거예요. 1cm 정도만 늘 건데, 자, 그럼 어떻게 뜨느냐, 반을 접어주세요. 남은 종이를 반을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고정. 자, 중심선 카피. 자, 소매는 지금 한 여기까지 한 12인치 한 31cm 정도까지 해서 컷부스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꺾어지는 선 밑으로 컷부스는 한 6cm 정도, 컷부스는 6cm 정도.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시차 표시 해주시고요. 자, 여기
진동둘레 책 한 번만 할게요. 23cm 뒷부분은 4.5. 자, 산은 진동백이 3인치인데,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제가 진동을 24cm 놨으니까, 한 8cm 정도, 한 15cm 정도 놓을게요. 산을 15cm 정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24.5를 체크. 자, 앞판을 넓이는 23을 체크. 딱 했더니 소매통이 14 정도, 13반, 한 34 정도 나왔어요. 자, 여기 부분, 앞에 부분에 3cm 올라가고요. 체크, 3cm 올라가서 체크. 앞판에는 4cm를 올라가서 체크. 자, 얘랑 얘랑 이렇게 끝에를 만나게 해주세요. 커피. 자, 똑바로 여기서, 여기 이렇게 휘어진 데서 똑바로 올린 데서 2cm 나가서 얘랑 체크. 여기서 똑바로 올린 데서 2cm 나가서 체크.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 볼게요. 8cm. 그럼 똑같이 여기는 8.5. 한 0.5 정도 크게. 여기 부분보다는 여기가 0.5가 크게. 0.5에서 1cm. 자, 이쪽에서 여기까지 4cm 오시고요. 얘랑 얘랑 연결. 자, 암홀자를 써서 여기를 타고, 이렇게 타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크로스 되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랑 맞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로스 되는 데까지 이렇게. 자, 소매 잘 보세요. 이쪽이 찌그러지게,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 맨맨하게 뒷부분, 여기 앞부분, 앞부분 튀어나왔죠. 여기 앞부분, 여기 튀어나왔으니까 앞부분 튀어나오게끔 하고 선 다시 매만져 주세요. 자연스럽게끔 매만져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 앞판 부분 체크해 볼게요. 홈 줄이기 부분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체크. 자, 뒷부분도 체크 한번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딱 체크했더니 지금 홈줄이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cm 약간만 들어갈 건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3cm나 들어갔을 때 2cm를 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를 줄이세요. 너무 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정도 줄여주시고요. 여기도 0.5 정도 줄여주세요. 0.5 정도 줄여주시고요. 자, 위에 산도 살짝 1cm 내려주시고요. 자, 소매통 살짝 줄여주시고 산 조금만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1cm 줄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자, 여기서부터 1cm 줄이고 여기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자, 여기가 왔어요. 여기. 자, 뒷판, 앞판, 앞판 살짝 줄였으니까요. 여기가, 여기서 살짝 줄인 만큼 여기 됐고요. 자, 여기로 이동됐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더니, 어머, 거지 딱 맞아버리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통을 살짝 줄이고 산을 안 내릴게요. 자, 산은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위로 처음에 그대로. 자, 위서부터 이렇게 다시 맞춰볼게요. 자, 여기에요. 자, 뒷부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정확하게 여기 부분 왔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했어요. 딱 1cm 좀 안 되게끔, 한 0.18cm 정도 차이 나게끔 됐어요. 그러면은 5대5 놓으세요. 5대5 여기 놓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새가 살짝 넣었어요. 살짝.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소매 길이 아까 31 정도 놓을게요. 산이 있기 때문에 31cm 놓을게요. 31cm 놓고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토매통에서 우리가 옆에 이렇게 좁아줘야 되잖아요. 자, 똑바로 내린, 소매통에서 똑바로 내린 데서 우리 2cm씩 안으로 들어옵시다. 2cm. 여기도 똑바로 내린 데서 2cm. 그러면은 소매 부리가, 20,
29cm 정도 나오네요. 29cm 정도. 근데 이렇게 줄여주세요. 똑바로 내린지에서 2cm씩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이렇게 맞아주시고, 좀 안 맞으면 이렇게 맞춰주세요.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놓으면 여기가 앞판 됐어요. 자, 커프수도 여기다 바로 떠볼게요. 커프수도, 자, 트임이 어디 있냐면은, 제가 요걸 잘라볼게요. 자, 이세를 살짝만 줬어요. 이세를 많이 안 주고 이세를 1cm 정도만 나오게끔 어떻게 양쪽을 조금 조율하거나 산을 조율하거나 하는데, 웬만해서 산은 안 낮추는 게 좋아요. 산은 높을수록 옷이 예쁘게 나온다. 산은 높을수록 옷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소매 통해서 웬만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트임이 여기 들어가잖아. 어디냐면 트임이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를 딱 접어주신 여기를 고리로 하나 정도 트임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트임을 놓고 얼마나 5cm 정도 트임, 이렇게 트임 뒤쪽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커프스도 6cm로 그려주시고요. 요 넓이를 체크해서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라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한 데까지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똑바로 내린 다음에 옆에를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소매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소매가 뒷부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커프스도 이렇게 떴어요. 자, 스커트는 기장을 딱 놓는데, 우리 아까 등 길이가 얼마 났냐면 42cm 정도 놨어요. 42cm 정도 놨으니까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70 정도 될 것 같아요. 60, 70 정도 놓으시면, 요게 스커트 기장이에요. 스커트 기장을 딱 체크해서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셔링, 얘는 간단해요. 셔링, 내가 원단폭이 얼마냐요. 내가 원단폭이 뭐 54인치다 그러면 반을 놓으면 28인치 정도, 27 정도 되겠네요. 27 정도. 그럼 27 체크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시접 분리 좀 빼주시고요. 이렇게 시접 분리까지 빼주시면 기장이 이렇게까지 오늘은. 자, 여기가 이제 밑단 둘레가, 한복을 제가 다 쓴 거예요. 한복을. 얘가 앞판, 뒷판 제가 똑같이 쓸 거예요. 골시로 앞판, 뒷판 똑같이 쓸 거고요. 얘는 지금 지퍼가 없어도 그냥 입을 수 있어요. 왜? 똑바로 제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가 허리가 일자이기 때문에 어깨가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입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위에 부분, 셔링 잡아야 되는 부분은 얼만가인데 그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단 자체가 좀 얇다 그러면은 2.5배. 자, 2.5배라는 거냐면 이게 1배, 여기서 또 하나, 그리고 반 정도 더 들어가면은, 요 정도 들어가면 얇은 원단으로 셔링 잡아놓으면 여기가 예쁘게 잡혀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가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여기 샤링 들어가면 되고, 나는 원단이 조금 두꺼워서 한 2배 정도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쳐주시면 돼요. 저는 좀 얇은 원단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조금 나는 주머니 넣고 싶으면 여기서 한 2cm, 허리에서 2cm 내려서 14cm 정도 나가서 주머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2cm 내려서 이런 식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사이드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원단 폭에 따라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앞판 뒷판 같이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떴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이나 하나 떠야 되죠. 차이나도 금방 알려드릴게요. 자, 차이나 뜨기 위해서 목둘레 한번 체크할게요. 목둘레를 딱 체크했더니 차이나 칼라는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드렸는데 직각 칼라 뜰 때는 직각으로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 10cm 나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13cm 나가고 자 이렇게 놓고 보통은 2에서 2.5cm 올라가면 빠딱 서요. 근데 우리는 누울 거잖아요. 자 누울 거면은 얘가 높아져요. 얼마나? 7cm, 6cm에서 7cm 정도, 6cm 정도 갈게요. 6cm 정도 올라가면은 카라가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카라가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직각 카라가 아니라 살짝 누울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곡자로 안 되고 암홀자를 가지고 이렇게 곡을 그려주시고 카라 넓이는 한 3cm 갈까요? 3cm. 자 카라 넓이는 3cm 정도로 딱 마치 체크해서 다시 한번 체크.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cm를 체크할게요. 그럼 여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 직각을 놓은 다음에 카라를 이렇게 굴려줄게요. 카라를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요게 카라. 이렇게 카라를 쉬게끔 뜨면 카라가 이렇게 누워요. 자 패턴 뜨는 거 너무 쉽죠? 여태까지 원피스 중에서 이것보다 쉬울 수는 없어요. 자 이것보다 쉬울 수는 없는데 봉제가 림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봉제가 어려운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뭘 보여드리냐면 봉제에 딱 볼게요. 위아래로 뜨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죠? 윗부분 옆선 받고 그죠? 어깨 받고 됐어요.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옆선 받고 위에 박았어요. 자, 그다음 밑에 부분 스커트 부분도 밑에 옆선을 박아 가지고 앞판 뒷판을 합쳤어요. 자, 합치기 전에 밑단을 말아 박으세요. 꼭 밑단 말아 박으시면 돼요. 자, 순서를 제일 중요해요. 옷 만드는 거는 순서가 헛걸려지면은 옷이 꼬여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을 하는 것도 슈르륵 제가 한번 막아 놓는 거 보여 드릴 건데 자 원단을 재단할 때는 이렇게 마카라고 해서 한쪽을 먼저 앞판 뒷판 골시기 때문에 상의가 앞판 뒷판 골시기 때문에 앞판 뒷판을 반을 자른 다음에 반을 접어서 패턴을 올려놓고 골시로 올려놓으시고 시접을 주고 자르시면 돼요. 자 시접을 자를 때는 요거 시접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먼저 어깨하고 밑단 표시하고 암홀은 1cm 정도 암홀은 1cm 정도로 다시 돌아가는 곳은 1cm, 직선 부분은 1.5cm 정도 주시면 되고요. 밑단 4cm 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소매도 위에 부분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1cm 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옆은 1.5cm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밑단도 1.5cm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잘라주신 다음에, 어깨 부분 낫지 표시도 넣어주고, 그 다음 트임 표시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카라는 심지를 붙일 거기 때문에 카라나 커프수는 넓게 일단 잘라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단 잘라 주시면 되고요. 안단 앞 안단 그 다음 뒤 안단 잘라서 주시면 돼요. 시접은 똑같이 1cm 돌아가는데 옆에는 1.5cm 이렇게 주시면 되고 안단 표시해서 잘라 주시면 돼요. 재단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한다고요? 재단하고 났더니 어깨 박고 옆선을 박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스커트 부분은 밑단을 먼저 말아 박아주세요. 자, 밑단을 막을 때 우리가 손으로 말아 박는 경우는 옆선을 다 박고 난 다음에 말아 박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미스마키라든지 노르바를 사용할 거면은 앞판 말아 박고 뒷판 말아 박고 옆선을 박아주세요. 한 번에 그 칭인진대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마키로 그러니까 노루발 마라바키 노루발로 할 때는 앞판 말아박고 뒷판 말아박고 옆선 자 손으로 나는 말아박아요 아니면 뱃놀로 말아박아요 라고 하면은 옆선 박고 양쪽 옆선 박고 밑단을 박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박았어요.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셔링을 줘야지 돼요. 자 셔링을 주는데 요렇게 하시면 돼요. 셔링을 나는 옷담수로 박아서 쫙쫙쫙쫙 당겼더니 막 한쪽은 셔링이 뭉치고 막 너무 골고루 안 들어가요. 요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초보자분들. 자 허리 부분 몸판 부분을 고무줄로
잘라주신데, 곡물, 그, 몸판보다는 한 5cm씩, 그러니까 한 면에 5cm씩 작게 해가지고, 고무줄 잘라주시고, 쭉 땡기면서 쭉 당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부분, 스커트 윗부분은 시접을 한 2cm 정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1cm를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2cm 정도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위에 부분하고 상체 윗부분하고 잘, 손으로 좀 셔링 부분을 만지면서 손을 좀 당겨주시면서 박으면 주름이 좀 예쁘게 박혀요. 자, 그 다음에 고무줄을 탁 잘라버리세요. 와. 자, 셔링을 딱 넣어서 위아래랑 합쳤어요. 자, 합치고, 만약에, 나는 그 원피스지만 옆주머니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옆주머니 영상은 제가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제가 만약에 조금 부분이라도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려 볼게요. 자, 시간이 너무 그 길어지는 거라서 너무 많이 제가 했던 것들은 좀 빼려고 해요. 좀 루즈해지는 거 방지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설명 많이 했던 것들은 좀 뺄게요. 자, 어깨 박고 옆선 박았어요. 재단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재단을, 자, 요걸 뺐는데, 재단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죠.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그죠? 그 부분도 잘, 뭐, 그 너무 쉽잖아요. 늘어나면, 목 늘어나면 안될 거고, 어깨 늘어나면 안될 거고. 그건 끝이에요. 뭐, 그 부분 정도에, 다대나, 심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 부분인데, 목 부분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부분도 영상에서 제가 잘 담았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고리, 우리가 고리를 만들 때, 이게 터널로 만들 때 제가 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이어스로 자른 거를 맨 위에를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반을 접어서, 그 외발로르발로 바싹, 외발로르발로 바싹 그 밀어서 그 하미다시, 그러니까는 이끈 하미다시를 꼭그 하미다시를 찝히면 안 되고요. 하미다시에 안 찝힐 정도로 해서 박은 다음에 시접을 자른 다음에 쭉 당기면은 와우, 굉장히 잘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한 3개 정도, 한 2.5cm 정도로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판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자, 목 부분에는 시접 쪽에다가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가위밥을 넣고 돌아가게끔 붙여주시면 돼요. 자, 중심 부분에 한번 다린 다음에 우리 고리인데 늘 위치 끝부분 표시하신 다음에 안단에다가는 전체적으로 심지를 하나 붙여주시고요. 자, 안단과 겉단을 이렇게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정확하게끔 자르는데 끝부분을 Y자로 조그맣게 한땀 정도로 Y자로 따주시는 거야. 그리고 0.5, 0.5를 이렇게 그 자르신 다음에 안에다가 고리를 물어서, 그러니까 시접 바싹 그 고정하셔야지 돼요. 시접 안쪽에 바싹 고정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박을 때이 고정한 자국이 안 남아요. 이렇게 바싹 고정하신 다음에 위에서 같이 인된 시접 0.5 끝으로 가서는 0.3 정도로 해서 한 땀, 끝부분에서 두땀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0.3에서 0.5까지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뒤집으신 다음에 잘 다려주시면 돼요. 끝부분을, 시접 미싱을 때리셔도 되고요. 굳이 시접 미싱 안 때려도 손으로 톡톡 당기면 잘 빠지니까 그냥 잘 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다려서 놓으시면 고리를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소매에 딱 달아주고, 얘는 지금 약간 어깨가 드롭을 제가 시켰기 때문에, 이세, 홈줄이기 분량이 없어요. 홈줄이기 분량이 없이 슈르륵 달면 돼요. 소매가 제일 어렵다고요. 소매는 어려우면은, 일단은 내가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소매만 잔뜩 해보는 거예요. 소매만 많이 해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부분, 카라가 어렵다? 난 카라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부분만 많이 연습하면 자신감이, 한 10번만 만들어 보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카라 달고, 차이나 카라인데, 여기서 차이나 칼라, 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카라가 빠딱 쓰는 게 아니라, 누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여기 몸에 붙는 쪽도 누는 게 아니라, 살짝, 요거, 포인트에 있어요. 살짝 뜨는 느낌. 요거, 요것도 한번, 그 패턴에서부터 쭉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쭉 보시면 돼요.
소매 부분 딱 달고 커프스도 미리 달아놓고 소매를 다르셔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시고 기분 좋게끔 패턴을 떠보시면 되고요. 내가 초보자인데 님박 하란 대로 해서 패턴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잘 뜬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밑에 가서 무료 패턴 받아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아, 여기가 난 좀 틀리구나. 이렇게 곡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꼭 그걸로 만드세요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패턴을 떠봤는데 그 무료 패턴이랑 비교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곡을 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아, 내 곡은 너무 쉬워졌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이거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놨더니 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뭔가 뭔가 뚝딱뚝딱뚝딱 하니까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집에 돌아다니는 거 린넨, 면, 폴리 어떤 거라도 좋아요. 어떤 걸로도 잡아가지고 너무 두껍지 않은 여름이잖아요.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집에 돌아다니는 걸 한번 연습을 먼저 하고 좀 좋은 원단이 있으면 그걸로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많이 만들수록 실력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렇죠. 자, 림바가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봉제적인 부분 패턴을 제가 많이 다른 사이트보다는 제가 패턴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패턴을 설명드린 거를 알아들을 정도면 중급 이상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옷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림바가 지금 막 옷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을 팽개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제 7단계 봉제 포인트를 제가 지금부터 7주 동안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1단계 진짜 기초하는 분들서 볼 수 있도록 재단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카라 다는 거 주머니 만드는 것부터 쭉 제가 7단계 화요일마다 해서 일주일 이 방학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을 해놔야지 림바의 좋은 아이템들 좋은 설명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좋아요 구독하시고 자 그러면은 저 림바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